한때 아스날은 부상 선수가 많아 아스날 병동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로시츠키, 로빈 반 페르시, 아부 디아비 등이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많은 경기에 나설 수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스날 팬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나 아쉬워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스날 유스 시스템이 발굴한 최고의 재능이지만 잦은 부상 이후 너무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감해버린 잭 윌셔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윌셔는 1992년 영국의 스테버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웨스트햄의 경기를 보며 자란 윌셔는 4살 때부터 축구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렸을 때는 웨스트햄의 팬이었고 파울로 디카니오를 우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5살 무렵부터 동네 작은 클럽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죠. 히친 지역에 위치한 더 프라이어리티 스쿨에 입학한 윌셔는 축구팀의 주장을 맡아 주 대회와 구 대회를 우승시키며 우수한 재능을 뽐냅니다. 이를 알아본 루턴타운이 윌셔를 유스팀으로 데려왔는데요. 곧바로 아스날 아카데미에 입단 제의를 받아 9살의 나이에 런던에서 가장 큰 팀 중 하나인 아스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우수한 재능이 모두 모인 아스날 유스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윌셔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골을 다루는 테크닉이 섬세하고 동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좋아 당시에 아스날스러운 축구를 가장 잘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15살에 16세 이하 팀 주장을 맡았고 18세 이하 팀 경기에서도 종종 출전한 윌셔는 득점도 기록하며 형들을 상대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아르센 벵거 감독도 윌셔의 남다른 성장세를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겨우 16살의 윌셔는 07-08 시즌부터 리저브 팀으로 콜업된 후 경험을 쌓았고 08-09 시즌의 프리시즌에는 마침내 1군 멤버에 포함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윌셔는 친선대회인 에미레이츠컵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뽐냈고 덕분에 리그 4라운드 블랙번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하며 첫 1군 데뷔전을 가졌는데 이는 아스날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이었습니다. 칼링컵 3라운드 셰필드전에서는 1군 데뷔골도 기록하며 아스날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어필했죠. 하지만 아스날이라는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기엔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는데요. 09-10 시즌 중반 경험을 쌓기 위해 리그 16위에 머물러 있던 볼튼 원더러스로 임대를 떠납니다. 팀을 옮긴 윌셔는 곧바로 왼쪽 미드필더 주전 자리를 꿰차더니 오른쪽에 위치한 이청용과 함께 좋은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죠. 29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는 자신의 첫 프리미어리그 골을 기록하며 볼튼을 강등권에서 끌어올렸고 이후 모든 경기를 선발 출전해 볼튼의 잔류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눈에 띈 윌셔는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처음 차출돼 A매치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스날로 돌아온 윌셔는 벵거 감독의 큰 신임을 얻었는데요. 리버풀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하는 데 이어 8경기 연속 리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는 1차전과 2차전 모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샤우타르와의 3차전에서는 자신의 첫 챔스 득점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더니 시즌 중반부터는 완전히 팀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자신의 롤모델인 세스크 파브레가스 그리고 알렉시 송과 함께 중원에서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역동적이면서도 전진성이 강한 드리블로 공격을 전개하는 윌셔는 이니에스타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진짜로 이니에스타 앞에서 자신의 인생 경기를 펼치기도 했는데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세월간이를 상대로 정교한 드리블로 탈압박하는가 하면 상대 후방을 노리는 정확한 패스 등으로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었죠. 당시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던 펩 과르디올라가 윌셔에 반해 영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며 피파 12의 표지 모델로 선정될 만큼 윌셔의 잠재력과 스타성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의 주전 멤버로 활약한 첫 시즌에 윌셔는 49경기 2골 9개 도움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윌셔에게 부상의 악몽이 시작되었는데요. 새 시즌을 한 달 앞둔 친선 경기 중 오른쪽 발목에 큰 부상을 당해 무려 5개월을 쉬어야 했으며 회복에 전념하던 중 또 다시 오른발에 피로골절을 당해 결국 1-1-1-2 시즌을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출전이 유력했던 2012 런던 올림픽과 유로 2012에도 나설 수 없게 되었죠. 1-2-1-3 시즌을 앞두고 팀 훈련에 복귀한 윌셔는 아직 많은 기대를 받았으며 등번호도 가장 상징적인 10번을 받았는데요. 다시 폼을 끌어올린 윌셔는 무려 524일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렀으며 긴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경기를 펼쳐 팀의 1-0 승리를 이끈 후 MOM에도 선정됩니다.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간 윌셔는 복귀 후 리그에서 단 5경기만 결장하며 부상을 완전히 털어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아온 윌셔는 여전히 아스날의 미래
미래를 이끌기에 충분했으며 리그 19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원래 주장이었던 토마스 베르마일렌이 부상으로 교체되자 벵거 감독은 이제 막 21살이 된 윌셔에게 주장 완장을 차라고 지시합니다. 팀이 이길 수 있게 경기장에서 모든 걸 하는 선수라며 극찬을 보내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 신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13-14 시즌 초반 한 나이트클럽에서 윌셔가 흡연을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윌셔는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윌셔는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가장 아스날스러운 득점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챔스에서는 마르세유를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윌셔에게 또다시 부상의 시련이 찾아오는데 덴마크와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에서 왼쪽 발에 실금이 가는 부상으로 약 4개월을 결장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물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되며 윌셔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부상에서 돌아온 윌셔는 FA컵 결승에서 교체 출전에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다음 시즌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한 개의 도움으로 우승에 기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 왼쪽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해 또다시 6개월가량을 결장하는데 지속되는 장기 부상에도 윌셔는 자기 관리에 소홀했고 재활 중에 나이트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사생활 이슈가 계속 발생하자 아스날 팬들과 벵거 감독은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메스트 에즐, 아론 램지, 산티 카술라 등에게 밀려난 윌셔는 06-07 시즌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끄는 본머스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본머스에서는 다행히 큰 부상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11월과 12월에 구단 최우수 선수를 받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그 27경기에 출전해 본머스가 역대 최고 성적인 9위에 오르는 것에 기여했죠. 임대를 마치고 아스날로 돌아온 윌셔는 마지막 기회를 받게 됩니다. 폼이 좋았던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리버풀로 이적했고 카술라가 장기 부상을 당해 경쟁이 비교적 수월해졌기 때문인데요. 시즌 첫 리그 경기에 교체 출전에 도움을 기록하며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한 윌셔는 꾸준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 때 번뜩이는 플레이는 줄어들었고 수비 상황에서의 적극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더 이상 아스날이 원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던 윌셔는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고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웨스트햄과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웨스트햄에서는 즉시 전력감이었던 윌셔였지만 리그 4경기만을 소화하고 또 발목 부상을 당하는데요. 10경기 만에 복귀했지만 다시 경기 중 부상을 당하는 악재를 맞습니다. 다음 시즌이 되어서야 복귀했지만 이번에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약 4개월을 결장하며 지독한 부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시즌 동안 단 19경기만을 소화한 윌셔는 웨스트햄에서 방출되었죠. 이후 반년간 팀을 찾지 못한 윌셔는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본머스에 다시 복귀하는데 발 시즌 동안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지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팀을 떠났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 아스날 트레이닝 세션에 합류하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으나 윌셔의 몸 상태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에서 경쟁을 펼칠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상위 리그에도 남기 힘든 상태의 윌셔는 덴마크의 오르후스 GF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에 에이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윌셔가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오르후스는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내리막길을 걷던 윌셔는 결국 오르후스와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만 30살의 나이로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한창 전성기를 맞이해야 할 이른 나이였기에 동료들과 벵거 감독은 윌셔의 은퇴에 안타까움을 표했죠. 은퇴 발표 나흘 후 윌셔는 아스날 18세 이하 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술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FA 유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소정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호흡을 맞췄던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아스날의 또 다른 재능을 발굴하는 데에 힘쓰고 있죠. 지금까지 반복된 부상으로 인해 재능을 만개하지 못한 비운의 천재 잭 윌셔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